김규리, 일반인 사업가와 열애? 관계자 vs 본인 입장 엇갈려. 배우 김규리의 열애설이 불거진 가운데 소속사와 김규리의 입장이 엇갈렸다. 김규리 전 소속사 관계자는 17일 오후 동아닷컴에 김규리가 일반인 남자친구와 수개월째 열애 중이다. 남자친구는 또래의 사업가로 구체적인 나이는 나 역시 모른다. 개인적인 일정은 동행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결혼 계획 등에 대해서는 우리도 모른다.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이다. 알 수 없다며 예쁜 사랑을 하고 있는 것만 안다고 답했다. 그러나 몇 시간 뒤 김규리는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자고 일어나니 아름다운 일들이 벌어졌다. 열애설의 주인공이 되다니. 항상 꿈꾸는 일이지만 사실이 아니다. 예쁜 사랑이 생기면 그때 말씀드리겠다. 참고로 회사 측에서 입장을 발표했는데 난 소속사가 없다. 한바탕 꿈을 꾼 것만 같다고 열애설을 부인했다. 1997년 잡지 모델로 데뷔한 김규리는 1999년 학교 1회로 본격적인 배우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일찌감치 주연 배우로 거듭나며 유리구두, 현정아 사랑해, 러브홀릭, 스캔들 매우 충격적이고 부도덕한 사건, 왕의 얼굴, 우리 갑순이 등에 출연했다. 또한 여고괴담 두 번째 이야기, 하류인생, 가면, 미인도 등 영화에도 출연해 안방극장과 스크린을 오가며 활동하고 있다.